네, 많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체육관. 아, 그래서 겨울, 진짜 겨울에 진짜 피나면 진짜 죽도록 아파요. 그냥 공을 많이 때려서 열심히는 하죠. 어, 3화역. 3화역 머리 맞았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아프겠다. 눈이 너무 많이 맞았어. 얼굴 세 개? 네, 저 맨날 이런 거 맞아요. 다른 애들 안 맞고 저만 맞고 맨날 맞아요. 인쿠시야. 오, 수비 잘하는데요. 오, 오, 수비 좋아. 오. 포기를 안 하는 사람. 아, 오, 오. 야, 약간 그, 예? 오, 랩트 공격. 오, 막혔지만. 에이스 냄새가 난다. 막혔지만. 나중에 김연경 선수 되겠다. 다시 들어가. 중학교도 다 포함해서 빨리빨리 들어가. 왜 연습 안 해요? 어디 아파요? 아, 부상이 있었어요? 아. 안 아파? 안 아파? 확실하지? 발목 괜찮아요? 다음에 운동을 계속 만지 친구들 많이 좋아주고 있을 때나 그냥 버진님들 뭘 주고 있으니까 빨리 괜찮아지고 싶은데 좀 아파요. 엄마가 운동 잘하고 있어? 네 하고 조금 마음이 좀 아파요. 아직 고등학생이다. 아, 학생들, 학생들이네요. 없나? 아, 저 때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아, 그러니까. 집에 가, 집에 가는 건가? 이제 집에 가요? 아니요. 이제 라면 먹으러. 떡볶이. 새 친구 어디 살아요? 우리 숙소에서 다 같이 살아요. 아, 기숙사. 기숙사에서. 나도 엄마가 피우고 있는 거. 이거 나 재봤어? 싫어하는 좋아하는 거. 어, 처음으로 봤어요. 아, 제일 음악. 제일 싫어. 제일 싫어. 힘들어. 이거는 체육. 오, 너 알아? 다인가? 체육.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한국 친구가? 네. 담. 척. 어, 저. 척. 다. 이제 다음 선생님이 뭐, 다음 주에 한국어라고 했어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 교수님이 잘하네요, 한국어. 아니요, 못해요. 이렇게 한국어 얘기할 때 괜찮은데
쓰는 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친구들 많이 도와줘요. 나 이제 운동할 때 어떤 써야 되는 용어들부터 먼저 알려주고 항상 손에 어떻게 쓰는지 보여달라고 손 해가지고 막 아 근데 저 친구 참 착하네요. 그냥 옆에서 남원거가 이렇게 한국어 발음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아 하냐고 물어봤는데 발가락이 그 어감이 진짜요? 발가락이 어감이 발가락 이렇게 답했다고 발가락? 이거 처음 왔어서 처음 왔어서 오 글씨 이렇게 잘 써. 오, 너무 예뻐요. 응? 우와. 얘네도 이제 저희 위에 언니였던 어려운 언니 사롤 언니처럼 얘는 한 내년쯤이면 진짜 한국인이 되겠구나. 좋은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자부심이 있나요? 아니 당연하죠. 선생님 역할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맞아요. 눈꽃이 한테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생일. 눈꽃이 생일. 아. 사마가 너한테 사랑한대 생일 축하해. 아 나는 기숙사 생활을 안 해봐서 저런 걸 못 해봤어. 맞아. 저 기숙사 생활 하니까 충분히 해가요. 기숙사 생활. 이런 게 재밌어요 기숙사. 재밌겠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챘죠. 저 이거 진짜 아예 생일 안 해. 아예 몰랐구나. 네. 어? 되게 감동해요. 돌싱구 드림인 토르게. 아 몽골어로. 오. 몽골어는 단합이 안 되는데. 아예 못 따라해. 아, 잉크 씨 소원이 뭐였나요? 아, 그거 말은 안 돼요. 아, 남자친구 아니야, 남자친구. 아, 편지 이렇게 길어요? 어머, 왜 이렇게 길어? 어머. 저 다 쓴 거예요? 아니, 안 썼어요. Ялангуя одоо нэг солонгос гэсэн болохоор амар хим мэдэж авсан. Амар хим сурсан, туршлага амар их өндлөөсөн жилээсэн. Ийм 18 настандаа гадаад улсад ингээд бэлтгэл хийгээд ирсэн. Амар хэцүү юмнууд бол зөндөөх гарсан. Тэгж байгаа надад тусалсан, той их тусалж дэмжсэн. Тэгээд энэ хүртэл хамт байсан. Нэцүүдтэй баярлаа. Тэгээ та хэдийн тусламжгүйгээр бол өдийг хүртэл дисгүй байсан. Тамаарис. 근데 지금 몽골어로 소감을 얘기하면 같은 방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키드. 다 귀엽다.